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. 아, 나 진짜 어이없네. 아, 테스,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. 아, 이놈 진짜.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빠 왜? 아빠 친구가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 보면 여기 타는 쪽에 버튼이 있고 이쪽에 보면 장애인 마크가 있고 버튼이 또 있잖아? 그치? 그런데 여기 입고 있는 버튼 누르는 거랑 여기 장애인 마크가 있는 쪽에 버튼 누른 거랑 엘리베이터 속도가 다르대? 에이 설마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아빠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끊었잖아. 참 어이가 없어서. 말도 안 돼. 진짜 아빠랑 아빠 친구랑 케미가 맞다. 임마? 이놈 봐라 이 조그만 게. 숙제나 해. 에이. 아 근데 아빠는 왜 내 방에 있는 거야? 아 근데 궁금하긴 하다. 야 버섯돌이. 왜? 궁금하지 않냐? 우리 가서 안 해볼래? 가보자. 아빠 궁금한 거 못 참아. 근데 갈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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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해봐야지 궁금한 거 못 참지. 버섯돌이 가자. 나 왔다. 빨리 와 빨리. 준비됐어? 빨리. 자 문 닫기면 시작. 자 과연 시작. 차이가 날지 좀 들어주세요. 휴대폰을 시간이 안 보여요. 자 오, 4. 설마 저번에 꼬꼬마 타진 않겠지? 설마. 자, 문 열리면? 도착하면 문 열리면 멈춰. 1층. 문 열리면? 오케이. 도착. 몇 초? 19. 19. 53. 자. 19, 53. 19.53. 올라가는 속도. 문 닫기면. 문 닫기면 시작합니다. 물렸어? 어. 자 올라가는 속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자 문이 열리면 18.88. 자 이번에 저쪽 버튼 한번 눌려볼게요. 어떨 것 같아? 차이 날 것 같아? 어떨까? 뭐 차이 날 것 같은데? 갑시다. 자 이번에 기다려. 누르고 문이 닫히면 눌려주세요. 시작. 시작했나요? 2, 1, 문 열리면 멈춰주세요. 문 열리면 똑같을 것 같아요. 똑같을 것 같아요. 몇 초? 19. 19초 59. 똑같은가? 아까 몇 초였지? 19초 50이었나? 19초. 내 친구가 아빠한테 거짓말했네. 올라가 봅시다. 마지막 올라가는 거. 문 닫히면 눌려주세요. 이번에도 틀리면 그 아저씨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야. 올라가는 걸 정확히 기억해놨어. 19.88? 어. 아니야 18.88. 아 18.88? 잘하자. 어 아빠 괜찮은데. 자 문이 열리면 멈춰주세요. 어? 똑같은데? 0.2 달랐어. 0.2초.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? 아니지 0.2가 엄청 다른 거야. 아니 아빠 생각할 때 똑같은 거 같은데? 어디 장난치고 있어? 아, 나 이놈. 야, 똑같잖아. 아,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 지금 테스트 하고 왔잖아. 아, 나 진짜 어이없네. 야, 전화 끊어. 이제 연락하지 마. 어우씨. 어, 진짜. 말해 볼까? 아빠. 응? 왜? 송이 동생 만들어주면 안 될까? 어? 야 엄마 내일 모레면 40인데 안 돼 힘들어. 뭐라고? 아 아니 엄마 무슨 30대 중반인데 안 돼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송이 동생 데려와 달라는데. 아 고양이? 고양이 아, 아빠도 솔직히 데려오고 싶지만 모르겠다. 아 제발. 그러면 네가 문제를 내봐. 무슨 문제? 아빠가 절대 맞추지 못할 문제를 10문제 내봐. 만약에 아빠가 6문제를 맞추면 송이 동생은 못 데리고 오고 6문제 이상 틀리면 오케이 송이 동생. 그래.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해봐. 아빠는 어느 대낮에 양치를 하고 산에 갔어. 근데 산에서 길을 잃었어. 양치를 하고 산에 왜 가서 길을 잃어버려? 아무튼 근데 세 가지 길이 있어. 좀비들이 득칠득칠 거리는 길하고 뱀파이어가 사는 길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용암 길이 있어. 그럼 어느 길로 갈래? 아 그거는 야 정답 있어! 그래? 어
양치를 하고 산에 갔어. 드라큘라! 왜? 내 양치해서 싫어할 것 같아. 많이 내줄 소리를 해요. 왜 아닌가?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아니 아빠 틀려서 그래. 그러면 다른 건데? 다 드라큘라긴. 맞잖아! 아빠는 정답이 맞... 아니! 잘 들어, 이건 정답을 맞춘 거야. 아니 이유가 틀렸잖아. 아니! 잘 들어.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. 뭐 걸어서 가든 기차를 타든 뭐 비행기 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야. 답을 맞춘 거야 이거는. 이유는 왜? 아니야. 야, 이유는 알려줄게. 어 근데. 그래 이유를 알려줘. 나는 제일 처음에 어는 대낮이라고 했어. 그럼 뱀파이어 맞지 않지? 역시 아빠의 촉은 살아있어. 일단 한 문제 맞췄어요. 두 번째 문제. 아빠는 몇 살이야? 아빠 한국 나이로. 아 이런 건 왜 얘기해야 돼? 아니 일단 아빠는 아 그러면은 아 그래 아빠 만으로 40. 어 아빠 5 더하기 5가 뭐야? 5 더하기 5는 10이지. 그럼 5 곱하기 5가 뭐야? 25. 10 더하기 10이 뭐야? 잠깐만 아빠는 치밀해서 응 10 더하기 10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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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그 다음 10 더하기 10? 어 10 더하기 10은 20이지. 그럼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?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? 오 이걸 맞추네? 이걸 맞추네? 아빠는 치밀해. 네가 문제를 냈대. 이놈이 왜 이 말을 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. 아 일단 두 문제 맞췄어요. 그 다음 내봐. 아무거나 내. 아 이거 왠지 불안한데? 모르면 뭐 책이라도 들고 와서 문제네. 아. 그러면은 쥐가 네 마리 있으면? 쥐포. 아이씨 이거 내가 저번에 아빠한테 냈던 문제잖아. 아니 안 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는 이거 뭐 퀴즈 대회라도 나가야 되나? 아빠는 엉뚱해서 엉뚱한 문제는 다 맞춰. 맞는 말이다. 더 내봐. 아 아빠 인디언의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? 추장보다 높은 사람? 어 고추장.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? 고추장보다? 태양초? 아닌데. 아빠 그 문제 알아. 그냥 초고추장인데. 아 초고추장. 그 다음은? 태양초. 태양초 아니야. 아 잠깐. 아빠 틀렸어. 아 잠깐 이거 아빠 뭐 아는 문제인데? 아 이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. 정답은 태양초 고추장. 태양초가 태양초 고추장이란 뜻이야. 아니 틀렸어 아무튼. 아 뭐 틀려.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여서 아빠 못 맞출 것 같아. 네 번째 문제.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귀신의 이름은? 야 그건 알지. 아 너무 싫어. 키 엄청 큰 애 아니야. 어 모자 쓰고 정장 입고 다니고 어. 입에서 카메라 나오고 어 아 하고 찰칵 사진 찍은 거. 어 슬렌더맨. 아 이건 아빠 세 문제 맞췄어요. 이번에는 아빠가 진짜 모르는 거. 뭐? 포켓몬. 아빠가 포켓몬이 총 몇 마리인지도 알고 진짜? 어떻게 진화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. 문제네. 7세대 전설 세 마리 이름은? 모르지 모르지. 피카츄? 아니야. 피카츄 1세대야. 잠만보? 아니야. 걔도 1세대야. 아빠가 아는 애들 피카츄, 잠만보, 꼬부기, 파이리, 라이츄. 라이츄 아니야. 라이츄 피카츄 진화야. 아빠 몰라. 정답. 네크로지마 솔가레오 문화라. 아무튼 아 오케이 아빠 두 문제 틀렸어. 좋았어 이거다. 1세대 포켓몬만 쓰고. 아니 좀 포켓몬 말고. 아빠 이런 문제 내라며. 아니야 그런 문제 내지 마 제발. 아니야 이래야지 아빠 못 맞춰. 1세대 포켓몬만 쓰고 엄청 강한 트레이너. 트레이너? 어 트레이너. 몰라. 아빠 주인공 이름도 까먹은 것 같아. 지우! 아 지우구나. 지우도 몰라. 아! 뭐? 알아. 누구? 버섯돌이 아빠. 아빠 세 문제 맞추고 세 문제 틀렸나? 어 세 문제 맞추고 세 문제 틀렸어. 아 이번 문제 중요한데. 아! 생각났다.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.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. 근데 어느 한 버스가 엄청 빠른 속도로 절벽으로 가고 있어. 정신 나갔네.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났어. 아 그거 444 버스 아니야? 공포의 444 버스? 아니야.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출 수도 없고 턴도 안 돼. 유턴 안 돼. 정비소 가야지 그러면.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? 정비소 가야 된다니까? 아니 아빠 버스 기사 아니야. 고무고무 해가지고
알려줄까? 아니 이번 문제 중요해. 119에 전화를 해. 아 119가 오는 시간 안에 다 떨어지겠지. 몰라. 몰라. 정답 알려줄까? 어. 제일 처음에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했잖아. 아 낚였어. 아 내 문제 틀려서 오케이. 어 내 문제. 어 이번 문제 틀리면 큰일 나는데. 아 좋았어. 랄랄랄라 달콤해. 다음 가사는? 어? 어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 다시 불러봐. 랄랄랄라 달콤해. 다음 대사는? 달콤해? 아 잠깐만. 랄랄랄라 새콤해. 다음. 새콤해? 어 새콤하면 달콤하지. 달콤해! 아니야! 뭐 새콤하면 달콤한 거 아니야? 새콤해 상큼해. 아빠가 달콤해 했잖아. 응. 근데 또 앞에 들어가는 글자가 더 있어. 상큼해. 땡. 야 이런 문제 아빠 어떻게 맞춰. 랄랄랄라 달콤해. 맞잖아. 아빠가 달콤해 했어. 아 앞에 랄랄라가 들어야 된다고? 어 근데 아빠 랄랄라를 안 했어. 와 내 그냥 친 건데 반은 맞췄는데. 와 한 문제 틀린 끝인가? 어 야 근데 찍었는데 반은 맞췄어요. 한 문제 틀리면 끝이야 이제. 오케이 꼭 맞추면 알겠어. 다음 문제! 후회해도 소용없다! 다음 가사는? 아니야. 아 음은 알겠는데. 후회해도 소용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. 잠깐! 안돼 이거 틀리면 안돼. 후회해도 소용없다. 후회해도 소용없지 그래. 안 돼, 이번 문제 틀리면 안 돼. 아, 이거 기억날 똥 말똥 하는데. 힌트 없어? 힌트? 따다다다다다. 아, 그건 나도 알아. 후회해도 소용없다. 송이 동생 데리러 가자. 아, 몰라. 아이. 정답 알려줄까? 뭐야? 후회해도 소용없다. 모든 것이 시작된 것 되돌아갈 수 없다. 아, 괜히 했어. 약속했으니까 그러면. 아, 아빠도 솔직히 송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싶었어. 일단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쯤에 한번 송이 동생으로 괜찮을 만한 아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송이야 다음 주에 네 동생 보러 가자.